9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 한 명이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았었다. 전쟁 뒤 찾아온 베이비붐이었다.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가족계획 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하지만 자식은 곧 재산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그때 자식을 덜 낳자는 운동은 낯설기만 했다. 게다가 피임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 대책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 요원들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피임법을 가르치고 매달 주어진 불임시술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었다. 가족계획은 신혼초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그러면 저기 지도가 있어서 지도가 이건 뭐예요? 아, 네, 저거는 이제 세계의 낙태죄 합법화 정도를 합법화 정도? 네네네. 초록색이 지금 초록색으로 갈수록 좀 더 자유로운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주황색인 우리나라는 주황색으로 네 표시돼. 우리는 주황색. 네네네. 사유가 있을 시에는. 낙태죄가 있으므로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낙태를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태죄가 없는 나라보다 낙태죄가 있는 나라가 낙태율이 낮아요? 노란색 쪽이 좀 더 자유로운 나라들이고요. 빨간색 쪽이 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기울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기울기거든요. 결국에는 낙태율과 합법화 정도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가져서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도 있어서 스웨덴에도 있을 수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을 안 받고 잘 키울 수 있는가. 그 자신이 있는 국가들은 사실은 낙태율이 제가 알기로 낮아요. 스웨덴 같은 국가들. 미혼모라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안 보고 그리고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키워도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를 일단 혼자서 싱글인데 뭐 낳았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 사실 마찬가지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죠. 지금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이제 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파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네. 사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더 할 곳을 못 찾고 전전하고 시간이 더 끌게 되고 더 위험하게 되고